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부패한 예루살렘성에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을 경고하는 스바냐.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 횡포와 죄악이 가득하며 더럽고 부패한 예루살렘성에 화가 있을 것이다. 저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그 지도자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재판관들은 먹이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저녁때에 굶주린 이리와 같으며 예언자들은 경솔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 성 안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반드시 자기 의를 나타내시건만 그 악한 백성들은 계속 잘못을 범하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으므로 요새들이 무너지고 말았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적막하게 하여 그리로 지나다니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들이 황폐해져서 거기에 사는 자가 없다. 나는 그들에게 나를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내리기로 한 형벌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더욱 자기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 악한 나라들을 벌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모든 나라들을 모아 내 분노를 쏟기로 작정하였다. 온 세상이 내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스바냐는 부패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 열방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아 형벌을 피하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함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선한 채 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상기하여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